반갑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꽃 공백 결투장 동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이 사나이들만의 이 남자 방댁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토너먼트 기간 중이라서 아무래도 템 세팅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틀 후에 녹화할 예정인 이렇게 꽃 공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뭐 남자 방댁은 내일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공댁 뭐 예전에 올린 그 지우개 댁 영상하고 이제 약간 좀 매치가 맞죠. 뭐 카구라랑 루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자 앞쪽에 룰이 공대표를 주고 있습니다. 공대표 주고 있고 결국 얘를 꺼냈네요. 바스 지금 반자리가 상당히 좀 애매해서 보석 각계를 뺀 상태입니다. 이 쓰레기를 또 쓰게 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자 그리고 린 그리고 카구라랑 발라누스를 사용 중입니다. 펫은 요랑을 사용 중이고 플스는 아무래도 극공 플스로 가야겠죠. 자, 극공 플스입니다. 자, 사실 뭐 연희도 놓고 뭐 이것저것 해볼려 했는데 아무래도 이 레이디가 들어간 이 공덱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룰이랑 카고라가 들어간 이 조합이 굉장히 좌측 뭐 끝에도 상당히 좋았는데 참 이 쓰레기를 지랄하고 있는 씨. 어쩔 수 없이 이 쓰레기를 투입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 공대 결투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마덱이네요. 테오 마덱인데 자 여기서 루리가 평타를 치고 자 공락 전술을 먼저 사용합니다. 자, 루리가 평타를 쳤을 때 반격을 한 대 딱 맞아줬어야 됐는데 자 흑풍참 이렇게 맞아주고 자 여기서 팔라누스가 스킬을 떴을 것 같은데 폭격전 나쁘지 않아요. 자 반격 맞아주고 단악격풍참 날라오는데 일단 적을 막고 저 태우가 속공을 안 치면은 루리가 소멸을 쓰겠죠. 지금 상황 봤을 때 태우가 방어력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걸로 태우를 딱 요리를 해주면 머신은 좋았어요. 자 이렇게 소멸로 태우를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 샌드백 참 쓰레기죠 로로는. 자 이러면 이 다음 방어력이 제일 높은 영웅은 린이라 추정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이걸로 린도 잡고 실베스타 아마 권능을 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와 이거 뭐야, 실베스타가 방어력이 제일 높았네요. 자 이래서 방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면 아주 좋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기서 팔라누스가 반격을 칩니다. 와 아주 더럽다. 자 강관 검격. 자 이러면은 연이 위장도 주고 자 실베스타 빠이 자 가라 속공까지. 야 제가 어제 또 돈을 좀 먹였거든요. 패키지를 산다고 돈을 좀 먹인 상태인데 오 AI가 좋습니다. 이야 이래서 돈이 좋아요. 자 선멸 자 요걸로 마무리를 칠까요? 아주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면포기 파이크가 들어간 이제 구국민덱이죠. 자 룰이 선타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반격을 쳐주면은 땡큐죠. 자 강구한 검격 오케이. 자 확실히 돈을 먹인 보람이 있습니다. AI가 좋아요. 자 흑풍참 자 이럴 줄 알고 팔라누스 각기를 뺐지요. 예 여기서 소멸로 태우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예 태우도 잡고 이제 태우를 소멸로 잡고 자 카고라는 아쉽겠네요. 이거는 뭐 권능도 없는 것 같은데 자 금거리 연사 나쁘지 않습니다. 자 관통 3타니까 근데 이제 칼평이 불사 상관없어요. 뭐 카고라는 부활을 하니까 부활을 하는데 칼 각성 스킬을 맞고 또
폭풍 하면은 아 가성기 쓰기 전에도 다 해야겠네요. 팔란무스 패시브가 터졌는데 어 이거 체력이 없는 실베스타 체력을 흡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스카고라가 반격으로 톡 치고 오케이. 아 아직 피해 증가가 남아있는데 아 젠장 똥됐어요 이거. 야 이거 잘 가다가 이게 로로가 들어가서 그럴 거라고 저는 심히 예상이 되네요. 스킬 진짜 좋았는데 이게 로로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로로가 들어가서 이러면은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재기일격까지. 야 이거 돈을 먹여도 로로 때문에 이야 자 용재진호 뭐 이건 발악이죠. 근데 뭐 지켜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이건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상면포기 구 국민덱이죠. 자 여기서 아 반격을 안 치는데 폭격점. 야 이거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또 돈을 먹인 보람이 이런거죠 바로. 자 흑풍차 오케이. 방어력이 잠재상태를 보아하니 역시 태호가 제일 높겠죠. 자 하나 둘 셋 발사. 예 바로 이만 아닙니까. 예. 자 첼세포가 야 근데 저래버리면 또 이거 표식에 카고라가 터지겠는데. 자 쓰레기가 이거 회수제 버프를 써야 되는데 또 공략전술. 자 실베스타 정화하는 오둠. 자 여기서 꼬마가 신앙심으로 이걸 회피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여기서 흡혈 한번 쫙 당겨줘야 돼. 용재진호 나쁘지 않아요. 뭐 일단 진가 두 번을 뺐으니까 청풍참. 자 저것도 신앙심으로 회피를 해야 되는데 저러면은 상대 카고라 각성기에 다이 할 것 같은데. 야 이 미친년아. 와 얘는 얘나 지금이나 뭐 지금 똥 싸는 건 뭐 마찬가지네요 이거. 와 아우 열받아 씨. 자 전세의 부신. 반격 반격 치고 각성기 쓰라고. 각성기 그래 각성기 써. 아 잠깐만 근데 지금 실베스터 활력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안 빠졌다 이 말은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죠. 야 얘는 진짜 고급진 덱에 들어가도 트롤. 자 다음 매칭. 야 이제 별의별 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별의별 덱이. 예, 이제 스파이크랑 팔라누스. 와 저게 속공을 부린 덱 같은데 별의별 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카고라 선 스킬을 썼는데 아 지금 카고라가 각성기를 먼저 쓰면 썩 좋지 못한데 자 마계의 뜻으로 아 나쁘지 않았네요. 또 스파이크가 방어력이 제일 높아서. 근데 저거 맞고 루리가 오케이 폭격 지원 폭격 지원 나쁘지 않습니다. 왠지 루리 피를 흡수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 아 참 이게 저번에 올렸던 그 지옥의 덱에 로로를 투입시킨 것 뿐인데 왜 있다고 보지 스킬이. 자 일단은 뭐 아직 모르죠. 팔라누스 활력이 안 빠졌는데 자 여기서 팔라누스가 스킬을 써야 되는데 쓰겠죠 물론.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나. 근데 상대 실베스터 활력이 빠졌나? 반격 더럽게 치네. 와. 아직 활력 안 빠졌네요. 이러면 똥된 거죠.
와, 반격 무지 치네. 자, 상대 실베스타 정화하는 어둠. 이, 내가 볼 때는 로로는 돈을 먹여도 안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턴감. 턴감. 턴감을 쏘도 아직 태우고 5턴감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이렇게 지네. 로로를 넣은 게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방댁이 나타났습니다. 방댁, 와우. 자, 강관 검격. 자, 이게 풀 버프 상태니까 카고라가 스킬 한번 쓰면은 방댁이 후두둑 터질 겁니다. 자, 여기서 카고라가 아래 스킬 써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폭격지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여기 소멸로 이제 하나를 제거를 하겠죠. 자, 하나 둘 셋 발사. 누구를 잡지? 제스네요. 제스 플라튼을 잡았네요. 이 대체로 보면 루디가 방어력이 제일 높은데. 자, 연급의 성체. 좋습니다. 자, 공락 전술. 자, 아직 린이 있기 때문에 자, 팔로누스 데미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반격. 자, 카구라 팔사검. 오케이, 이러면 각계를 채우겠죠. 자, 멋있는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이제머리 태우 불사 상태인데 탄감을 썼네요. 자, 여기서 카구라가 각성기를 써야 됩니다. 씨, 괜찮아요. 괜찮은 건가? 오케이, 괜찮네요, 괜찮네요. 아직 루디 각성기가 활성화가 안 됐는데, 괜찮아요. 자, 카구라 가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면 루디랑, 저 상대 비뉴, 동시에 때려졌겠죠? 야, 덤으로 클레미스까지. 야. 근데 이 쓰레기 바스가, 아무래도 방덱전에서는 조금 쓸만하죠? 자, 여기서 강관 검격. 이야. 자, 이러면은 총 8턴감이네요. 3턴감, 5턴감. 자, 이러면은, 보자, 쓰레기는 턴감이 없죠. 자, 이러면 평타 한번 보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꼬마가 턴감을 써야겠는데. 너는 가슴이 꼬마고. 진짜 꼬마가 써야지, 턴감을. 자, 흑익마늘 참. 야, 요즘 신앙심 왜 저따구지? 돈을 그렇게 먹였는데. 자, 일단은 다행히도 마지막은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참, 돈 먹인 보람이 없네요, 바스는.